현재 가는 중.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요. 짠. 원래 별로 안 어둡네? 어두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 오, 좋아. 저희는 남자친구 신발 사려고 현대 아울렛 들렸다가 다시 숙소로 가고 있어요. 한 10시 전에? 맞아? 10시 정도. 10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현대 시각은 9시 16분. 배가 고파요.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커요. 복층 방으로 구했고요. 가평 솔레펜션 여행가의 집. 스파 있는 방으로 예약했어요. 아, 여기 이렇게 화장실로 되어 있네요. 네, 너무 늦어서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온 것들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내 거는 짜장, 오빠 건 참깨. 우영우 보면서 밥 먹기. 비벼. 예고하고 있어. 아, 스토리 더 중요하지, 자기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9시 14분이고요. 남자친구 친구분 결혼식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빠르게 준비하고 겉옷 입고 나갈 거예요. 안녕. 오늘 날씨. 갑시다. 출발. 여행이다. 여행. 구름이 예쁘다. 하루 같지 않아 지금? 뽀얗고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예식 끝나고 남이섬 가고 있어요. 사실 남이섬 사람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평으로 가는 중이에요. 뿅. 구름이 진짜 미쳤다, 그치? 사실 구름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다리가 다 안 돼.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그래픽 같아, 그치? 약간 진짜 게임에서 나올 것 같아. 아, 이게 진짜 영상이 안 담겨서 너무 안타깝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저희는 가평휴게소에 들어가요. 뭉. 저희는 가평 잣샌드 실패하고 소떡소떡 먹으러 왔어요. 제 바로 앞에서 끊겨서 조금 화가 났지만 내일 다시 시도해보려고요. 뽕. 소떡소떡. 차에서 딸기 캐모마일티를 샀고요. 알로에를 추가했어요. 남자친구는 쉐이크 먹고 싶어서 왓츠온 쉐이크 대 아니다 체리 주빌레마. 체리 주빌레 누가 먹냐? 아주 맛있게 먹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그래도 비 안 맞았어요. 다 녹았어. 녹았어. 터널 하나 지나니까 비가 안 오는 마법. 완전 예뻐. 남이섬 매표소 도착했는데 비가 옵니다. 우산 쓰고 들어가 보려고요. 짠! 남이섬 남이나라 공화국. 짠! 참고하세요. 30분 간격으로 있어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놀러 온 거요. 비 오는데?
비용 비와도 좋아요. 왜? 수빈이랑 놀러 와서요. 가식적이에요. 좋아요. 굿. 저희는 배를 타러 갑니다. 그치? 배야 배. 배 타러 가지. 응. 시원하네. 가는 중. 남해섬 가는 중.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솔직히 여기 좋지? 잘 왔지? 응. 엄청 어릴 때 와보고 안 와봐서 기억이 안 나. 남해섬 좋아.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저기. 응. 진짜 엄청 습해요. 엄청 습하고 엄청 덥고 꿉꿉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또 엄청 예뻐요. 완전 숲 냄새 많이 나고. 근데 너무 더워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완전 여름, 완전 여름 날씨. 저기에 타조도 있어요. 근데 엄마 타조들? 좀 큰 타조들은 없어요. 없고 애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타조들이 엄청 핸드폰도 물어가고 그런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애기 타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진짜 큰. 신기하다. 타조는 본 적 별로 없어가지고 목이 진짜 길다. 차 왔어? 응. 마스크 잃어버려서 다시 갔다 온 분. 타조 새끼야. 더워서 그런지 이런 곳이 있어요. 진짜 근처만 가도 좀 선선해져요. 아, 살았다. 진짜 더워요. 이런 곳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기념품 가게 왔어요. 전에 남자친구가 여기서 잔을 사다 줬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와봤습니다. 땀 좀 식어서 괜찮지? 응. 예쁘다, 잔. 오빠 이 감자채 팔아. 그러네. 와인 많다, 오빠. 나 먹어보고 싶었던 와인도 있어. 어디? 동네 와인 가게보다 괜찮은데. 저희는 치킨 샀어요, 치킨. 근데 뭐 샀는지 보여주자. 오빠 옆으로, 오빠 옆으로, 앉아 옆으로. 그럼? 남이 안 됐는데. 네? 뭐 산 보여줘야 돼. 뭐? 빨간 거 있죠? 그리고 배추.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청구 입고 들어가.
무서워하지 않아? 무서워해. 신기해. 근데 안녕. 깜짝이야. 어서 드세요. 갑자기 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토끼 비 오다가 토끼. 대박. 나 토끼띠야. 와, 오리다. 귀여워. 봤어? 응. 얘 다시 먹고. 안녕. 나 더러운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배를 타러 가요. 가죠. 마트 가서 장 보고 바로 바비큐 할 거예요. 와,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저희는 장보러 근처 플러스마트에 왔어요. 자기야, 모든 것을 살까? 그래? 너 청양고추 해본데? 응. 괜찮아, 그러면. 그거랑 뭐가 되게 많다. 아, 저게 청양고추가 아니라서 따로 담으려고 왔어요. 고민. 무슨 고기 먹고 싶어? 삼겹살 자기 좋아하잖아. 나 삼겹살도 좋아해. 삼겹살하면 오겹살. 난 돼지면 돼. 난 무조건 오겹. 저희는 장을 다 보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한 7만원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고, 과자랑 음료수랑 고기랑 소시지랑 깻잎이랑 버섯이랑 고추랑 해줄게요. 등등 샀어요. 와, 남자친구랑 바비큐 파티. 여기는 전기 그릴이더라고요. 그리고 찰스 술 마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닭갈비집 찾아보고 가고 있어요. 소풍 닭갈비. 안녕. 저희는 유명 숯불 닭갈비에 왔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앞에 8팀 있는데 한 팀이 13명이라고 해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좀. 프랑스나 이탈리아 마을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다른 시내로 가려고 합니다. 도저히 비를 맞고 걸어다니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음료 마시러 왔고요. 매장 이름이 뭐예요? 펜션이랑 카페랑 같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디저트는 하트파이랑 오핀 시켰어요. 이렇게 룸이 있는데 여기 큐브방은 4개밖에 없어가지고 2개는 예약해야 되고 2개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방을 하려면 디저트 2개랑 음료 1인 1메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했어요. 저희는 너무 피곤해서 차 잠깐 세워서 자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뒤에 오빠가 침대 만들어줘서
침대에서 잤어요. 우와! 오빠 444야. 4시 44분. 바뀌었어. 친구가 옥수수 사줬디요.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찰옥수수. 저희는 남자친구 집에서 강아지랑 조금 놀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막걸리 두 병 마시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알려주세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집에 와서 마녀 보면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